지난 6월 뉴욕주 락린 지역의 하수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뉴욕주 저지 1원의 휘발유 값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달 대비 최대 10%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명의 어린이 두창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백악관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대응 전략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1월 뉴욕시 국립교 학생 8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침해된 사건의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주문한 감자튀김이 작았다며 화가 난 여성 손님이 아들을 시켜 맥도날드 직원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지난달 약 10년 만에 뉴욕주 락근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6월 수집한 이 지역 하수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뉴욕주 락클랜드 카운티에서 수집한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7월 21일 첫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공개되기 한 달 전부터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DC는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가 뉴욕 등 다른 지역으로 퍼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락클랜드 카운티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20세 남성이 소아마비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이번에 하수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지난달 발견된 환자에게서 나왔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하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지역사회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은 최대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도 소아마비가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모든 어른, 부모, 보호자는 최대한 빨리 예방접종을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당국은 미접종 주민을 위한 백신 클리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로이터는 하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앞서 6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하수 바이러스와도 유전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CDC는 이 바이러스가 6월 말 영국 하수에서 발견된 소아마비 바이러스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아마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소아에게 발병해 수족 마비 후유증을 남기며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는 1,000명 중 5명꼴로 영구적 마비가 나타납니다. 예방접종 보편화로 이미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퇴치 선언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소아 예방접종으로 대부분 인구가 면역을 갖춘 상태이지만 락클랜드 카운티를 포함한 극정통파 유대교 지역 주민들은 백신 미접종에 따른 고위험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휘발유 값이 한 달 전보다 8%에서 10%까지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갤런당 4달러 21센트로 한 달 전보다 13% 줄어들었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52센트로 한 달 전 갤런당 4달러 92센트에서 8.1%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별 갤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맨하튼 4달러 77센트, 브루클린 4달러 5센트, 퀸즈 4달러 56센트, 브롱스 4달러 57센트, 스태튼 아일랜드 4달러 4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 전역 평균은 갤런당 4달러 54센트로 한 달 전 대비 48센트가 줄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 39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 달 전 갤런당 4달러 86센트에서 9.7% 감소한 것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뉴욕주는 전국 12위로 전국에서 휘발유 값이 비싼 축에 속하고 뉴저지주는 전국 21위로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21센트로 한 달 전 4달러 84센트 대비 13% 줄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최근 이 같은 휘발유값 감소세가 올해 휘발유값이 급등하면서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자가용 차량 운전을 줄이는 등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전미 자동차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 중 64%가 지난 3월 이후 운전 습관을 바꿔 차량을 이용한 외출을 자제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감소의 원인이 공급 증가가 아닌 수요 하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수요가 다시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원유 증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국에서 두 명의 어린이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미국 내 어린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최소 4명입니다. 오늘 백악관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조정하고 관리할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디애나주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주말 두 명의 어린이가 원숭이 두창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두 명의 어린이 추가 감염자는 앞서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어린이 한 명과 워싱턴 DC를 여행한 미국 비거주 어린이에게서 확인된 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보건당국은 앞선 감염 사례는 가정 내에서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번 어린이 감염자의 전염 경로는 파악 중이지만 이들의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감염 사례는 대부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남성에게서 두드러졌으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건당국은 이젠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8세 미만 어린이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더욱 심각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국가 원숭이 두창 대응조정관의 로버트 펜튼을 부조정관의 드미트리 디스칼라키스를 각각 임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대응팀을 꾸린 것은 지난 5월 미국에서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선 5,800명 이상이 원숭이 두창 감염에 보고됐으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와 샌프란시스코시, 뉴욕주와 뉴욕시, 그리고 일리노이주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도 공중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월 뉴욕시 국립교 학생 82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침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수사국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공립교 학생 정보기록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루미네이트 에듀케이션은 뉴욕시에 2016-2017 학년도 공립교 재학생들의 이름, 생년월일, 인종 등 개인정보와 영어 학습, 특수교육 여부, 교사 이름 등 정보가 침해됐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일루미네이트 에듀케이션 측은 유출 피해가 확인된 이후 온라인 출석, 성적 기록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지난 5월 시 교육국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지각 횟수를 비롯해 지적장애, 정서불안, 무주택, 반항아 등 학생 개인에 대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학생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재정 정보 등은 시 교육국이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 규모는 시 전역 약 700개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82만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 교육국 자체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뿐만 아니라 주 22개 학군에서 학생 17만 4천 명의 정보가 추가로 해킹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일루미네이트는 지난 4개월 동안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워싱턴 등 타 지역 10개 학군에서도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피해를 본 학군과 학생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학생 정보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8일 사이 해킹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학생 정보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에 저장했는데 전문가들은 많은 회사가 온라인 DB에 회사나 제품 이름을 붙여 해커가 찾기 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교육업계와 정부가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아동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기술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교육 기술 기업 몇 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맥도날드에서 자신이 주문한 감자튀김이 차갑다며 말싸움을 벌이던 여성 손님이 20세인 아들을 시켜 직원을 총격을 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저녁 7시경 브루클린 풀턴 스트리트에 소재한 맥도날드 앞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신이 주문한 감자튀김이 차갑다며 화가 난 40대 여성 손님과 23세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간의 말다툼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매장 밖으로 옮겨졌고 분노를 참지 못한 여성은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20살 아들을 현장으로 불러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여성의 아들은 9mm 권총을 꺼내 직원의 얼굴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맥도날드 직원은 턱선 위 목 부분에 총격을 맞고 병원에 옮겨졌으며 상태는 매우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자튀김 하나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주민의 목격 제보에 따르면 당시 총성이 울리자 주변 시민들은 뛰기 시작했고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직원 곁에는 다른 맥도날드 직원들이 울며 구급차를 기다렸고 어떤 사람이 셔츠를 벗어 직원의 상처를 지혈하는 동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여성에게 매우 소리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쓰러져 있는 직원의 오른쪽 눈이 매우 부어올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y daughter wants to work in fast food. She's 17. And I'm scared of things like that. It's horrible. You could be angry and say, hey, I didn't get my order right, but to shoot someone. He was working at work. This happened at work. It's kind of sad because 9 times out of 10, he's trying to make a living. It's sad. It shows that we're in a level of crisis in the city. 현장에선 한 발의 탄환이 회수됐습니다. 총격을 가한 여성의 아들은 현재 구금된 상태이며 그에 대한 혐의는 현재 계류 중입니다. 경찰은 문제 여성과 직원이 이전에 만났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맥도날드 측은 매장 내 보안관이 있었지만 최근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밝혔으며 어제 저녁 사고 수습 이후 오늘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축 주택 판매가 전월에 비해 8.1% 감소한 59만 채로 블룸버그가 예상한 주택 판매 수치인 65만 5천 채보다 훨씬 감소했습니다. 또 보류 중인 주택 판매는 예상보다 큰 8.6%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인 것입니다. 주택 구매 감소는 모기지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과 일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30년 고정 대출 평균 금리는 연초 3% 중반이었으나 6월 중순에 6%를 넘어섰습니다. 주택 수요 감소에 따라 높은 금리와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도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8% 감소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협회 측은 경제 불확실성 고조와 가격 부담이 가계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기업 80여 개가 한 목소리로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조치를 유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은 졸업생을 배출해 공정하며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려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대학이 입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과 함께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견서에는 메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인텔, 바이엘, GE,
크래프트 하인즈,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전, P&G, 스타벅스 등 미국 유수 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켄터키 동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총 사망자 수가 3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를 감안하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켄터키주 여러 지역에 걸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시간당 25에서 50mm에 이르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켄터키주, 홍수와 캘리포니아 산불 등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주 북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중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까지 무더위가 확산될 것이라며 약 4,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섭씨 40도에 이르는 폭염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9.11 테러의 주범인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제거한 가운데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1년 만에 당시 철수 과정의 수모를 만회할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제 정의가 실현됐으며 테러리스트 지도자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주도한 공습 당시 알자와히리는 탈레반의 고위 지도자인 시라주딘 하카니의 보좌관이 소유한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와히리는 알카에다 형성에 누구보다 깊이 관여한 인물로 1998년 오사마 빈 라덴의 2인자로 지내다 빈 라덴 사망 후 후계자를 맡았습니다. 그는 빈 라덴과 함께 2001년 뉴욕 무역센터와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빌딩을 향한 9.11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